오늘의 김제동화 제목 금도끼 은도끼. 옛날 옛날에 한 대통령이 숲속에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어요. 너무 열심히 국정운영을 하다 그만 정책노트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. 아이고 왜 그랬잖아. 속상해하고 있으니 펑 하고 산신령이 나타났어요. 이 남북평화가 네 정책이냐? 아닙니다요. 주적은 북한이고 평화무드는 시기상조입니다요. 그럼 이 평등이 네 정책이냐? 아닙니다요. 산업기반을 조성하려면 당분간 기업 중심의 성장은 불가피합니다요. 그럼 수출 수출 거리면서 다같이 죽도록 고생만 하는 게 네 정책이냐? 아 예 맞습니다요.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요. 산신령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. 너의 정직함에 감동했구나. 내 너에게 튼튼한 안보와 산업기반과 경제성장 다 주겠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 사람 누군지 알겠다. 근데 또 있어요. 이 소문을 들은 또 다른 대통령이 그 숲에 들어가 국정운영을 했지요. 일부러 연못에 노트를 빠뜨렸어요. 붕! 산신령이 나타났어요. 이 남북평화가 네 정책이냐? 네! 그럼 이 평등도 네 정책이냐? 네! 그럼 이 경제성장도 네 정책이냐? 예! 좋은 거 멋진 거 다 제 거지요. 산신령은 몹시 화가 났어요. 네 이놈!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거짓말까지 해! 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! 산신령은 화가 나서 평화, 평등, 경제 다 가져갔어요. 그렇게 그 대통령의 나라는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경제도 안 좋아졌대요. 이거 동화가 아니라 실화 같은데. 동화예요 동화. 제목이 뭐예요? 전래동화? 박도끼? 문도끼?